만나게 된 죽음과 태양. 어머. 에? 당신 뭐야? 저예요. 우연도 겹치면 인연이라는데.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? 수상한 사람이야. 내보내. 사장님 저예요. 비 오는 날 만났잖아요. 어? 사이에서 찌릿찌릿도 했었잖아요. 어머, 어떻게 제가 그날 옷도 벗어놓고 왔는데 기억나셨죠? 악연 같은 우연에 주군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.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태양은 급기야. 여긴 왜 왔어? 저 여기서 청소해요. 취직했어요. 제법 정석대로 하네. 원래 있는 남자를 꼬시려면 눈에 띌 수 있는 데서 일부터 시작하지. 제가 사장님한테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. 아, 귀신 때문이라고 했지. 여기도 있다던데. 친구 만나러 왔나? 여기에 있다고요? 없는데요? 진짜 없어? 확실해? 다행이구나. 그쵸, 지금 제 말 믿는 거죠? 어? 믿는 거? 귀신 있는 거예요? 믿기는. 귀신 없는 게 당연한 거야. 네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없는 게 당연한 거야. 그리고 너 청소하지 마. 뭐예요? 날 너리는 눈 쫓아내는 것도 당연한 거야. 꺼져, 태아. 만나면 티격태격. 이러다가 정들겠어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주군의 사연. 오늘은 아무도 찾아오지 마 제발. 아, 나 피곤해 죽겠어. 허나 귀신 대신 제 발로 태양을 찾아온 주군. 오? 내 옆에 뭐가 보인다는 거야? 당신 옆에서 자고 싶어요. 태양 지금 뭐 하는 건가요? 꼬라지로 나랑 자자고 자빠지는 거야? 웃게. 어우 진짜 아프겠어요. 예? 너 머리 언제 감았어? 머리 언제 감았어? 누굴 유혹하는 머리야 좀 감고 해. 나랑 같이 잘 것도 아니었어. 그러게. 여기 왜 왔어요? 네가 내 주변에 대해서 떠들고 다녔다며. 어디서 뭘 찢어들은 거야? 봤어요. 그 여자를 봤어요. 뭐? 잠이 덜 깬 거야? 그 여자는? 죽은 사람이죠. 얼마 전에 당신 곁에 있는 그 여자를 봤어요. 그렇습니다. 죽은에게 사연이 있었는데요.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백옥납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? 재력가 주모 씨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납치되었고 100억대 몸값을 요구하던 범인들과 대치 중 여자친구인 여대생 차모양이 희생됐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. 10대 시절 충격적인 납치 사건을 겪은 주군. 차이즈! 이제! 그 당시 사고로 여자친구를 잃었는데요. 범인들의 얼굴을 전혀 못 봤습니까? 하지만 차이즈 괜찮아? 미안하게 됐어 주종. 자, 둘 사이에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는 것 같죠? 네가 그렇게 죽어서 난 참 억울하게 됐어. 미안하게 됐어요. 그러니 아픔이 있는 줄 알았으면. 아픔? 괜히 저 때문에 오래된 죄책감만 들쑤셨죠. 죄책감? 당신 탓이 아니에요. 자, 어째 좀 오버하는 것 같죠? 네가 보인다는 그거 부를 수 있어? 왜요? 할 얘기가 있어. 뭐요? 나 뿐 할 말이 욕이었다니. 이 뒷이야기 궁금하시죠? 네. 이번 주 수요일 밤 10시 주군의 태양에서 확인하세요. 네, 연애특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
예,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우주쇼가 펼쳐진다고 하네요. 100여 개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장관을 연다고 그러는데 내일 새벽 5시가 절정이라고 합니다.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밤잠 설치신 분들 우주쇼 놓치시긴 좀 섭섭할 것 같긴 한데요. 그러게요. 네. 그럼 소원을 100개나 준비해야겠네요. 100개다 100을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아침이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에서